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22일이 대서라고, 절기상 대서라고 하는데 계속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릎병으로 아파하는 마리아 철화 20년 4월 9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마 얘가 4월 9일 날 저희 집에 왔나 봅니다. 주택 옥상에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옥상에 있을 때는 잘 자랐어요. 자고도 잘 내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아파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픈 거는 좀 떼내고 손을 봐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실버 대화금도 무릎병으로 가고요. 썬버스트는 살충제를 쳤더니 목대가 새카매지면서 죽더라고요. 아무래도 확장형 아파트는 다육이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대저 1동에 다경다육 갤러리에 키핑장을 예약을 18일 날 해놓고 왔어요. 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자꾸 확장이 되고 이래서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주춤해질 때까지. 우리 딸이 엄마 코로나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 가라앉고 나면은 얘네들을 싣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춤해질 때까지. 제가 오늘은 이 아이를 이제 손을 봐야 할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무릎병이 온 거는요, 재사용을 안 하려고요.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짠하네요. 다 잘라내야 할 텐데. 살릴 거는 몇개 살리고요. 이 아이도 아까워도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버리고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무릎병 온 거는 얘는 이따가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야 하고요. 아깝지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만 살았네요. 잘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잘 살펴주지를 않았더니 어느새 이렇게 얼마나 몸살을 앓았을까요? 요에이만 화분에다가 심어 줄게요.
얘도 여기에 이만큼 물음병이 와가지고 입장을 다 떼냈습니다. 칼은 소독을 했습니다. 요만큼 입장 다 떼내고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다음 얘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요만큼 물음이 왔어요. 그래서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라내고 화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예요. 강물에다가 제육토를 섞어서 강물에를 많이 섞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잘 빠져야 하니까 강물에를 많이 섞었습니다. 얘네들이 잘 살아야 할 텐데. 세트로 중심을 잡게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괜찮아야 할 텐데. 걔도 그냥 다 버리지는 못하고 아쉬워서. 물음병이 온 마리아 철화를 손질을 해서 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조그마한 화분에 옮겨 심어 줬습니다. 살지 안 살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잘 자라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